지난 19일 코로나19 확진자가 급격히 늘어나면서 긴장감이 높아지고 있는데요.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감염 대응 태세 긴급 점검에 나섰습니다. 이 지사는 감염병에 선제적으로 대응해 모범적인 전례를 만들겠다고 밝혔습니다. 자세한 내용 최창순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19일 오전 대구 경북 지역을 중심으로 코로나19 확진자가 15명이 늘어남에 따라 경기도는 방역 상황 긴급 점검에 나섰습니다. 이천 국방어학원 앞 도지사 현장 상황실에서 회의를 열고 폐렴 환자 전수 조사 진행 상황과 검사 시설 및 수용 병실 현황, 마스크 손 소독제 수급 등을 꼼꼼히 확인했습니다. 이날 회의에 참석한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지역 감염이 우려되는 이 상황에서도 경기도는 선제적으로 대응해 지금까지처럼 모범적인 전례를 만들어 나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전 세계가 칭찬할 정도로 우리의 방역 시스템은 지금까지는 매우 튼튼하게 잘 유지 운영되고 있다는 건 분명한 것 같습니다. 이어 지역 감염이 현실화되면 확진자를 추적 관리하는 방식이 어렵기 때문에 대응 방식이 바뀌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전엔 낚시를 했다면 이젠 위험성이 있는 곳에 투망을 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이 시사는 감염에 대한 과도한 불안감 탓에 경제 활동이 위축되는 상황도 경계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우리가 방역은 강경하게, 과잉하게, 그러나 일상적 경제 활동은 또 합리적으로 이렇게 좀 방향 전환을 좀 할 필요는 있습니다. 이 지사는 이날 회의 후 이천 장원 전통시장에 들러 고객 감소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인들을 격려했습니다. 20일엔 구리 전통시장과 경제분야 현장을 찾는 등 지역 경제와 상권을 살리기 위한 행보를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경기 슈TV 최창순입니다.